안녕 여러분들, 푸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유럽에서 온 도롱뇽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펄이 결단이 돼도 다시 재생이 되고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도롱뇽입니다. 우리나라 도롱뇽은 사실 제가 예전에 직접 자연에 가서 도롱뇽 알도 보고 도롱뇽도 관찰을 하고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직접 허락을 받고 직접 방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도롱뇽이 우리나라 거는 사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왔지만 굉장히 귀엽고 작은 사육장에서 손쉽게 기를 수 있는 애완용 살라만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어떻게 소개시켜드리고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센스. 자, 제가 이번에 마블 살라만더를 좀 많이 입양해 왔습니다. 왜냐면 비주얼이 너무 귀엽고 생명력도 강해서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요. 자, 짜잔. 우와, 이 안에 엄청 많거든요. 근데 다 어디 갔냐? 오, 여기도 숨어 있고. 이야, 이야, 저 여러분들, 저 여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야, 이야, 저 여기 엄청 다 있네. 자, 비주얼이 이렇게 생긴 마블 살라만다라고 합니다. 우선은 친구들이 좀 몸이 사실 더러워요. 그래서 씻어줄 겸 해서 물에 넣어볼게요. 이야, 야, 발색 진짜. 이야, 근데 더 특이한 거는 여기 등 무늬 있죠. 등 무늬가 다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사이즈가 많이 커져봐야 10cm예요, 10cm. 여태까지 온 친구들 중에서 단 한 마리의 폐사도 없이 진짜 모두 다 건강합니다. 도롱뇽답게 역시나 야, 헤엄을 잘 치네요. 자, 살라만다 친구들을 모두 목욕을 시켰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무늬 있는 약간 미꾸라지 같은 느낌인데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진짜 이뻐요. 야, 좀 나와봐. 야, 헤엄치는 거 봐라. 헤엄치는 거 보소. 야, 오, 나왔다, 나왔다. 야, 붙여, 붙여, 붙여. 안녕. 아하, 좋아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서 사는 걸 완수생이라거든요. 완수생으로 살기도 하지만 그냥 완전 그냥 육지에서 습하게 해서 살기도 해요. 그래서 사육 환경에서 굳이 물그릇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살라만다 중 하나인데요. 우선 발색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예뻐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살라만다죠. 헤엄치는 게 너무 매력적인데요. 완수생으로 길러볼까? 야, 그러니까 이렇게 야, 헤엄치는 게 너무 이뻐. 자, 그런데 우선은 얘는 육지에서 사냥을 할 때 어떤 것을 먹냐? 바로 쥐뚜라미나 작은 곤충들을 먹으면서 살아가지만 자연에서 물속 안에서는 작은 치어, 그러면 물고기나 가재의 새끼들을 먹으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작은 수소곤충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친구들은 도롱뇽이잖아요. 이 친구들은 개구리랑 습성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 여기 조회수 270만 나온 주인공 블러드 웜과 아프리카 말뚝 개구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블러드 웜을 안 먹일 수 없죠. 오늘 블러드 웜을 한번 이 친구들에게 한 만 마리, 한 블럭이 거의 1000에서 1500마리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 한 만 마리 정도 한번 배불리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 웜을 여기다가, 야, 진짜 이번엔 진짜 많이 먹여보자. 자, 10개. 자, 오케이, 10개를 뜯었어요. 거의 진짜 만 마리가 넘어가겠는데요. 자, 이거를 한번 잘 녹여가지고 우리 웜 한번 먹여보고 잠 좀 많이 재웁시다. 이제 한국에 오느라 너무 수고 많았는데. 아이고, 난 개인적으로 여기 조그만해 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와, 야, 꼬리도 짧고 도톰하니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좋아, 큰 통에 넣어볼게요. 우와, 야, 진짜 많아. 오, 야, 좋았어. 와,
진짜 많죠. 지금 열덩어 10블럭 해거든요. 10블럭? 야. 야, 이렇게 하면 잡혀. 야. 자, 한번 걷어서 한번 좀만 줘 볼게요. 야, 과연 친구들아, 먹니? 오. 오, 그냥 지나치는 거니 혹시? 설마 안 먹니?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생각이 없니? 그냥 곤충이 좋니? 얘 봐봐, 보고 있는 거 봐봐. 드등,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정보 미스로 인하여 지금 모기요충 만 마리를 준비를 했는데 먹진 않습니다. 자, 우선은 이 만 마리를 우선 우리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에게 다시 기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랜만이다. 야,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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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친구들이 굉장히 잘 먹어요, 항상. 야, 야, 배고팠는데 잘 됐지? 맛있게 먹어라. 하나도 먹지 않아서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모두 다 오동토동하고 우선 여러분들 충식 위주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숨을 수 있는 의신처와 수영장이 조그맣게 하나 있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촉촉한 곤충이끼로 보통 사육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유리 사육장이나 이런 사육장으로 할 시에는 몸이 건조해져서 굳으면은 벽을 탈 수 있어요. 유리를 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촉촉함을 유지시켜줘야 뚜껑이 없는 사육통에서 사육할 수 있고요. 굳이 여러분들 유리 사육장 아니어도 작은 채집통이나 그런 곳에서도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귀뚜라미를 물속에 줬을 때 과연 먹을까요? 자, 이 하얀 가루는 칼슘을 더칭한 거예요. 자, 친구야, 한번 먹어보자. 지금 식음을 전폐한 모양이에요. 그래도 제가 한번 귀뚜라미를 한번 핀셋 피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속에 있어서 안 먹는 거일 수도 있는데 보통 육지에서 귀뚜라미를 풀어놓으면 잘 받아 먹습니다. 아니면 지금 친구들이 아예 먹을 생각이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자, 먹어보자. 오, 자. 오, 이렇게 많은데 지금 한 마리도 안 먹는 거 보면 안 되겠네. 야, 오늘 하나도 안 먹네. 와, 아이고. 자, 여러분들 안 먹어서 굉장히 아쉽지만 다시 집으로 넣어주도록 하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가 25도 이상 넘지 않도록 꼭꼭꼭꼭 주의해 주시고요. 수영장이 있으면은 더울 때 자기들이 알아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하니까 더운 여름철 날 이럴 때는 네, 수영장을 만들어 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가 느낀 바로는 먹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오늘 느낀 바로는 먹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굉장히 귀엽고 생명력이 강한 살라만다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선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요시.